안녕하십니까.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입니다. 경기도에서는요, 20여 년 만에 최악더위 벌집 제거 안전, 또 안전을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20여 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더위 속에 말벌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름철에는 숲이나 계곡, 산지 등을 찾는 휴가객들이 많아 벌에 쏘이는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 도민들이 꼭 알아야 할 여름철 말벌, 벌집 대처 요령에 대해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경기 북부소방관서에서 벌집 제거 출동이 있었으며 강한 공격성과 벌침의 독성으로 주요 제거 대상인 말벌의 경우 8월부터 10월 사이에 활동이 가장 왕성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말벌 벌집을 발견했을 시에는 가까이 다가서거나 섣불리 제거하려 하지 말고 119에 먼저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말벌에 쏘였을 때는 안전한 장소로 몸을 피한 후 신속히 벌침을 제거해야 하며 벌침을 손보다 신용카드를 활용해 살살 긁어서 제거하고 쏘인 부위에 얼음으로 찜질하면 붓기가 가라앉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다수의 벌집 제거 등 각종 출동 경험으로 표준 작전 절차를 집필한 바 있는 의정부 소방서에서는 119 구조대장을 초청해 말벌 등에 의한 이로운 벌집 제거 시 현장 조치 방법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등을 강의했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구조대장, 현장 부서 지휘관들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최근 폭염으로 급증하고 있는 벌집 제거, 출동 현장에서 일선 소방서, 현장 대원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였습니다.